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성흠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재 의원입니다. 저는 친환경 및 비개발론자였던 박원순 시장님의 그간의 무리한 정책 추진 및 성급한 정책 발표를 인해 천만 서울 시민들이 최근 겪은 대혼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성급한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본 의원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127조와 절차적 민주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지난 10월 29일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점차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에서 무상급식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 9개 자치구 선정은 공식적인 공문 취합 절차 없이 전화상으로만 의견을 취합하여 선정된 자치구들로 선정 과정에서 구청장까지 보고가 안 간 자치구 등 전형적인 주먹구구식의 행정이었습니다. 이는 자치구들의 예산 및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무리한 자치구 선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즉 자치구들 중 무상급식 자치구 부담률 20%를 즉흥적으로 결정하여 참여할 수 있는 9개 자치구만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분담 비율은 서울시 30%, 교육청 50%, 자치구 20%입니다. 이러한 9개 자치구만을 졸속 선정하여 무상급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한두 개 자치구도 아니고 30%가 넘는 9개의 자치구를 선정하여 참여 여유가 있는 자치구만을 선택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어떻게 선택적 무상급식이 아니고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 추진은 현 정권 및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주류였던 보편적 복지에 어긋난 것이며 이는 선택적 복지에 초점을 맞춘 선택적 무상급식 추진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선택적 복지를 비판하여 당선된 박원순 시장께서 현재 보여주기식 정책을 위해 성급하게 선택적 복지를 실시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언론 발표 10월 30일부터 2차 수요조사에 들어간 박원순 서울시장 및 서울시는 결국 내년도 예산 검토 및 재정 상황을 검토하고 있던 9개 자치구를 제외한 16개 자치구를 언론 플레이를 통한 전형적인 압박을 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점진적 무상급식 참여를 검토하고 있던 16개 자치구 모두로부터 무상급식 참여 통보를 받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압박을 받아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자치구들은 결국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및 재정 상황은 제대로 고려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오로지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적을 돋보이게 해주기 위한 조급한 발맞추기만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 2차 수요조사 결과 실시하고자 하는 25개 자치구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추진하기 위해서는 190억 원가량이 가량의 서울시 예산이 필요함에도 서울시 의회로 넘어온 예산에서는 이번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90억 3,700만 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25개 자치구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확실한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 중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이렇게 졸속 행정으로 추진한 25개 자치구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은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점을 안겨질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인데 예산에서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지 않아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결국 이건 박원순 서울시장 및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내년도 예산 심의가 코앞인 시점에서 9개 자치구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자치구를 압박하여 주먹구구식 행정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교육청 및 25개 자치구와 의견을 수렴한 안정적이고 신중한 전면적 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장 역정사업이라 하여 그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서울시 집행부의 행태 또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을 좀 드릴까요? 네, 이 부분에서 답을 해주시고요. 예. 제가 질문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답변 안 하고 답변 듣고 그 다음 꼭지 세 꼭지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질의 답변을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렇게 의원님 표현이 진실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사실은 교육청이 주도하고 서울시는 그걸 이렇게 함께 도와서 하는 그런 정책이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이 사실은 주도하셨죠. 그리고 이것은 그 선별적인 복지를 한 게 아니고 단계적 복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구청장 회의에 이걸 해보했는데 굉장히 그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뭐 교육감님이 굉장히 설득도 하고 해서 두 군데 두 개 구청이 하겠다고 해서, 근데 그런데 시범 사업을 하기에는 두 개는 좀 적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받았더니 일곱 개 구청이 하겠다고 답을 해서, 그러면 먼저 이렇게 그 단계적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 내년에 가서 나머지는 또 하겠다는 구청을 이렇게 찾아서 하기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아까 표현하신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달리 진행이 된 것이고, 지금 그리고 이 우리가 뭐 압박을 가했다고 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하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아마 그 지역의 학부모들이 해당 구청에 굉장히 어필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나머지 무리하게 나머지 구청을 금년에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청장님들이 또 이제는 태도가 많이 바뀌어서 다들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걸 우리가 가능하면 받아주겠다, 이런 것이었지 뭐 저희들이 무슨 억지로 모든 구청을 한꺼번에 다 해야 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네. 네, 추가적인 반박 질문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질의까지 끝나고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성급한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 발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08년, 2018년 7월 10일
리콴요 세계 도시상 수상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동행한 기자단에게 여의도 용산 개발 청사진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명 박원순 시장님의 싱가포르 선언, 혹 2000년 고 김대중 대통령의 님의 베를린 선언, 2017년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 베를린 선언과 같이 해외에서 발표 시 선언적 의미가 명명되는 것을 이용해 무리하게 해외에서 발표한 것은 아닌지요. 그 당시 서울시와 서울시는 여의도와 용산 일대를 재개발하면 사업성이 있는지, 개발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재개발을 하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시장께서는 여의도 및 용산 개발에 대한 용역 결과 보고서도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여의도 용산 재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0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요구 자료에 보면 2018년 7월 18일 도시기획위원회에 보고된 여의도 일대 재구조와 종합구상 전문을 보면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인,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1일 용산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과 관련한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구체적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보고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라고 요구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이런 성급한 정책 발표는 여의도 및 용산 일대에 부동산 폭등 사태를 불러왔고 그에 따른 연쇄 작용으로 서울시 전체 부동산이 상승하는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의도의 경우를 보면 1월에 7억 원 하던 여의도 진주 아파트가 그 후 8억 5천만 원, 목과 아파트는 9억에서 14억 원, 또한 한양 아파트는 10억에서 13억으로 무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최대 6억 원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7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박원순 시장님의 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것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는 7월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토교통부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 여의도 도시계획은 전적으로 서울시장의 권한이라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적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한 바도 있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부시장 또한 현재 서울시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불안 요소는 지역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라 발표하며 최근의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이 집값 상승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7월 18일자 한국경제신문 인용 보도입니다. 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시는 대한민국 수도로 그 영향력이 상당하여 정책이 미치는 범위 또한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장님의 독단적인 싱가포르 선언은 도시계획 수립이 서울시장의 권한이라는 핑계로 정부 및 국토교통부와의 상의 없이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정책을 발표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실수라고 봐야 하지만 시장님 및 진희선 부시장은 그 과오를 인정하기는커녕 책임 소재를 회피하기에 급급한 행보를 보여오셨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8월 3일 협의기구를 발족하였지만
9월 21일까지 주고받은 공문도 없고 여의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부는 8월 초 대대적인 부동산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와 용산은 물론 서울 집값은 전방위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업계에서 박원순 효과라는 새 수식어가 붙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8월 21일 올해 집값 급등 지역의 공시 가격에 대한 큰 폭의 인상 계획을 밝히게 되고 이와 같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 사태를 막기 힘들었던 박원순 서울시장 및 서울시는 8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뒤늦게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꼭 개발 계획이 나온 지 7주 만에 전면 보류입니다. 대한민국의 집값은 한 번 오르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끝없이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온갖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의 성급한 말 한마디는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었고 그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대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대혼란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는 사람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및 책임자는 이런 작금의 사태로 인해 서울시민들에게 대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해 시민 사과를 실시해야 할 것이고 두 번 다시 이런 무책임한 정책 발표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음지 의원님, 그 전에 다른 저기 자리에서는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당을 바꾸셨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용산은 이미 서울시의 도시계획 중에서 최상위 법정 계획인 서울 2030 기본계획 안에 핵심적인 도심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이 광역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이곳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도시의 발전에서 중요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별적으로 노후화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정비사업 같은 게 올라오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를 했다가는 난개발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이걸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대로 종합적 구상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뭐 싱가포르 선언하고 그랬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그냥 기자들하고 밤에 술 먹다가 이런저런 얘기 끝에 나온 얘기를 기자들이 그렇게 키워서 그렇게 된 일이었고 그거는 뭐 이미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의도나 용산이 정말 조화롭게 도시가 발전해야지 이걸 전면 철거해서 무슨 아까 통으로 뭐 새로 완전히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짓겠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동산 시장이 하도 그 당시 계속 과열되고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용산과 이 여의도는 워낙 중요한 지역이어서 일단 그걸 보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의도와 용산 이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는 게 부동산 과열의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의 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된 것은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서울시장으로 그동안 있는 동안에도 사실은 뭐 창동 개발 계획이니 또는 영동 마이스 단지를 위한 국제 교류 복합지구라든지 이런 걸 끊임없이 선언하고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뭐 부동산 과열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과열은 이 여러 종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처방도 종합적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와 이 처분 과정에서도 저는 종합적인 어떤 세제의 변화라든지 또 일정한 공급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또 말씀하신 뭐 그 구두 후보에 그렇게 물론 뭐 서로 의견의 차이는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서로 엇박자라든지 뭐 이런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요.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점에 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봤고 또 앞으로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제가 반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이 한 5분 있는데 뭐 들어가셔도 좋고 서기셔도 좋습니다. 예, 일단 들어갔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세 번째입니다. 서울시 발주공사의 주먹구구식 공사 진행 행태입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로 2011년 이후 공사기간 연장 현황을 받아본 결과 서울시에서 발주한 500억 이상의 대형 공사 중 12건의 공사 기간이 연장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사 기간이 연장된 대부분의 공사를 살펴보면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부족과 설계사, 시공사, 그리고 서울시와의 민원 마찰 등이 그 원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잦은 설계병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 의문점을 안 가질 수 없는데 서울시장님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대형 공사장의 기본 계획 변경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서울시 예산 투입 우선순위의 변경에 따른 공정 지형이 지연이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대형 토목공사가 서울시장의 정책과 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투입으로 인해 뒤로 밀려 공사가 연장되고 심지어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자신의 정책을 빛내고 있다는 반증일 수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공사 추진은 공사 부대비 및 증가에 따른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결국 서울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시민 불편 사례로는 서울시장님이 예산을 투입해 두지 않아 무기한 연기되었던 월드컵 대구의 공기 연장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서울 서부 지역 주민들은 교통 체증의 발생으로 인해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현재는 또 어설픈 조기 부실 설계로 인해 강서구와 월드컵 대교를 연결하는 D램프 삭제라는 촌극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공사 기간의 연장이 시민의 불편만을 초래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태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신월 빗물 저조조 미작 등으로 인해 발생한 양천구 강서구의 집단 침수 사태의 발생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월 빗물 저류시설 미가동으로 인해 무려 167개의 주택이 물에 잠겼고 그로 인해 하루아침에 수백 명의 서울시민이 집과 가구를 잃고 집단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신월 빗물 저류시설 미가동 사태에서도 앞서 말했던
성급한 정책 발표와 그에 따르는 무책임한 후속 행정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바로 신월 저류시설 미가동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언론을 통해 철저한 장마철 호우 대비를 통한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신월 저류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마철 호우 대비 발표도 말만 앞선 행태에 그쳤고 결국에는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우선 뭐 설계 변경이 이렇게 잦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물론 뭐 당연히 설계 변경은 가능하면 없는 것이 바람직하죠. 처음에 당초에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제대로 해서 설계 변경 없이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막상 이게 이 공사라는 게 단연간 하다 보면 그 사이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도 있고 또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연장되는 일이 흔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업 설계 변경 가능하면 하지 말도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간접 비용이 늘어나게 돼서 이 공사 업체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법원에서는 이러한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설계 변경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뭐 불가피한 부분도 있고 또 동시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결해서 서울시가 승소를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동시에 아까 그 월드컵 대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조금만 조사해 보시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걸 이렇게 일부러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월드컵 대교를 먼저 공사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 그 이전에 어디죠? 서부선인가요? 서부간선도로가 지연되면서 그것이 완성돼야 거기서 오는 차를 받아서 월드컵 대교가 기능을 다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그런 게 안 되는 상태에서 그것만 지으면 오히려 녹슬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연된 것이고 지금은 착실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공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용답 아니 저 신월동 빗물 저류조 이거는 사실 저게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완공이 안 된 상태인데 일단 비가 오면 그래도 저걸 빗물을 받아서 가능하면 저류조로 써보자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그 당시에 뭐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작동이 안 됐다. 뭐 이건 서울시의 실수가 분명히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완공 전에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시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가 사실은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그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뭐 강남 이 사거리라든지 또 광화문 물난리라든지 또 우면산 산사태 때문에 뭐 다수의 사상자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을 당했죠. 그래서 서울시는 34군데 상습 침수 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하겠다고 해서 지금 아마 2019년 정도 되면 거의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일부 있었던 잘못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런 풍수해나 이런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확고히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했거나 아니면 보고가 안 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월드컵 대교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어떤 게 먼저 공사가 착공되고 계획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월드컵이 먼저 시작은 했는데
서부 간선도로의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뭐 거기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약간 지연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월드컵 대교가 예를 들어서 지금 디램프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삭제는 서부 간선도로의 지하화와 월드컵 대교 간에 그 교통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순서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제가 그 확인했습니다. 추가 비용도 아직 산정은 안 됐지만 대략 300억 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신월 빗물 저류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미완성인 상태에서 이번 우기를 대비해서 가동을 하겠다고 현장에 가서 말씀하셨고 또 언론 보도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완성이 안 됐으면 예를 들어서 안 된 상태로 말았어야지 결국은 하겠다고 사실은 못했거든요.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작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작동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되지 않고 그것을 수동으로 가서 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받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쭉 제가 기조를 말씀드렸던 것은 성급하게 결국은 좋은 일 해놓고 왜 성급하게 발표하셔서 언론으로부터 작동한다고 하고 작동도 못하고 이런 사태를 맞이한 것에 대한 저 본의원의 어떤 그 질문의 핵심입니다. 근데 뭐 그게 일부러 저희들이 뭐 성급하게 뭘 일부러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완성인 상태에서 발표를 하셨고 결과적으로는 못 하셨지 않습니까? 이유야 어쨌든 간에.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몇 군데를 이렇게 가서 풍수의 예방 차원에서 좀 더 점검하러 갔던 것인데 사실 그 시공했던 현대건설이었나요? 그 회사가 사실은 이렇게 얼마든지 사전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뭐 실무진에서 그렇게 발표했던 것 같고 제가 뭘 그걸 발표하라든지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죠. 완공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러면 표현은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네. 뭐 가동을 하겠다 말겠다 이 말씀 안 하셨는데 거기 공사 책임자인 현대건설에서 그렇게 언론에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럼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서울시 이름으로 아까 보니까 나가기는 했는데 아니 뭐 시장이 그런데 나가면서 이거 발표해라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발표하기 전에 시장님께 보고는 네. 하겠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저는 뭐 아니 그 자리에서 그 책임 시행 건설 회사가 이 금년에 예컨대 폭우가 오더라도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걸 제가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걸 발표해라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다. 중요하긴 하죠. 거기에 1380억 원이라는 그 대심도 터널에 상당한 돈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은 현대건설과 도기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차후에 시장님과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부분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공사의 진행이나 이런 건 보면 저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아까 월드컵 대교와 이 서부 간선도로의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두 번째 질의했던 용산 여의도 통계발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아까 답변에서는 전혀 뭐 이게 2030 우리 서울시 마스터 플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과할 용의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2030에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용역 결과가 용역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도 두 개 다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용역 결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까 뭐 그냥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그 부분의 보도에 대한 잘못된 정정 보도를 요청하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가다가 결국은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지 모르지만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어떤 집값들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시장님에 대한 책임론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실제적으로 국토부하고도 그런 약간의 마찰 비슷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다만 발빠르게 뭐 대응하셔서 지금 서울이 지난주 대비해서 보면 처음으로 뭐 0. 몇 프로의 집값 하락률이 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서울시에서 바로 언론에 그 보도 자료를 요청하든지 하셨어야지, 그냥 놔두다가 나중에 막 그 들썩들썩하고 난리가 나니까 그때서 조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이나 서울시 관계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도 됩니다. 왜? 서울시의 전반적인 어떤 그 도시계획에 대해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했고 시기가 그랬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서울시 땅값 올리려고 시장님이 그거 발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과는 전 충분히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류 선언이 바로 그것이죠. 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아까 선언이라는 표현이 전혀 어울리지 않게 뭐 기자들하고 늘 이렇게 만나면 이런저런 시정에 관한 얘기들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뭐 용산 여의도뿐만 아니고 뭐 여러 지역의 문제라든지 지역적 이슈를 얘기하면 그게 돼서 아 우리가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다라든지 이런 뭐 언제든지 논의를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제가 본격적인 뭐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이런 선언 이런 건 절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게 본의 아니게 그런 식으로 막 번져가는 걸 보고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 선언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울에 관한 이런 다양한 도시 계획이나 그런 또 추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근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워낙 앙등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걸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해가면서 좀 때로는 조심하고 또 그런 중단도 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네, 뭐 시간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제가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서울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강남북 균형발전 기조를 꼭 유지해 주시고요. 결국은 강남북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서울시 어떤 도시 계획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맨 처음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는 억울하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저 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했는데 서울시가 억울하다는 약간의 그런 뉘앙스의 표현을 좀 하셨어요. 맞습니까? 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좀 아홉 개 자치구를 가지고 시범 사업이라고 했던 그 부분에도 정말 화가 났었고요. 왜 그런가요? 시범 사업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25개 자치구에서 한두 개 자치구를 가지고 오는 게 시범 사업이지 결국은 30%가 넘는 대상으로 25개 자치구를 가지고 시범 사업이라고 표현했던 그 부분과 두 번째는 자 100만 원이 필요한데 너희 20만 원 내라 나머지 80만 원은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알아서 줄 테니 그랬더니 20만 원 있는 분은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20만 원 없는 건 못 하겠다고 한 거예요.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뜻을 갖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시장님 밑에서 일하시는 그 분야의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서 일하시는 공무원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런 거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분명히 처음에는 다들 원치 않았는데 두 군데가 먼저 하겠다고 그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쭉 다 연락을 공평하게 했지 뭐 연락도 안 한 상태로 일곱 개를 추가로 선정한 건 아니죠. 시장님 제가 연락을 했는데 다른 일곱 개 그러니까 처음에 두 개 그다음 일곱 개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장님들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딱 발표되고 나니까 그 학부모들이 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빗발 같은 이 항의 또는 전화를 하는 바람에 불이 났게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뭐 시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21년까지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가게 계획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으시죠. 네. 그러면 올해 2019년도 예산 편성되기 이전에
얼마든지 정식적 공문이나 어떤 자치구 단체장들과의 회의, 교육청과의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끄럽지 않고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처럼 25개국 전년 고3에 대한 또는 저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급식 지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게 됐든 아니면 말씀하셨던 한두 개국의 시범사업이 됐든 이 부분이 결정됐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127조 위반 여부도 다 왜? 우리 저 지방시 광역시도의 단체장은 시도의회에 40일 전, 50일 전에 그걸 예산을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거 지적이 되고 언론에서 되니까 10월 30일에서 부랴부랴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니 전체 사업비가 천억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화로 물어보고 끊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게 아니고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주도였던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구청장 회의가 있을 때 교육감님이 가셔서 이미 충분히 설명하셨고 그러니까 그 내용 그래서 저는 이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잠깐만 저는 대답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이크 다 꺼져? 네? 예, 성음재 의원님 네, 질문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마이크가 우리 시장님서까지 다 꺼지는 거 봅니다. 근데 저는 안 꺼졌는데. 예. 뭐 시스템이 예, 바뀌었는 거 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아까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좀 너무 거칠으셨어요. 이 과정이 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뭐 그렇게까지 막 뭐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은 구청장들의 상황을 저희들이 배려했던 것이고 근데 이게 20월이 없는 9일에 서울시에서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면 지원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7군데 먼저 하겠다고 하는 구청은요 네, 7개 구청도 여기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은 구청이 한 게 아닙니다. 여기 뭐 강북구라든지 재정 자립도 굉장히 낮은 곳도 신청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재정 문제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왜 전화로 그냥 하고 말았냐 그러셨는데 이미 교육감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도 충분히 설명이 있었고 다 구청장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신청을 안 했던 것이죠. 뭐 저희들은 어느 구청을 차등 대우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고 네. 네. 그런데 지금 다 했잖아요 그 후에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보다 더 못한 지역도 얼마 다 했는데 네. 네, 성임재 의원님 네. 없습니다. 질문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예정된 그 이 네. 배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하지 좀 갑자기 어느 구가 좀 어렵다고 거기를 더 해주면 그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정부가 사실 맞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에 꼭 같이 다 해당될 수 있는 그야말로 보편적 온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뭐 정부가 그렇게 충분히 재정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잘 아시잖아요. 무상 친환경 이 무상급식이 시작된 것은 전적으로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반대했고 오세훈 시장은 반대했고 서울시 의회가 주도했고 그때 제가 시장이 되면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야말로 그런 아주 자랑이 되는 정책이죠. 그래서 이번에 어렵지만 서울시로도 이게 돈이 뭐 남아 돌아서 이걸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예, 성임재 의원님, 예, 질문시간 많이 경과됐습니다. 뭐, 예,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하시죠, 뭐. 시장님, 네. 시장님 네.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